2012년도에 방영됐던 드림 아이 2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요. 아시는 분은 따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우리는 B급 인생. 아, 모르세요? 아시는 분이 많으실 줄 알았는데요.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아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는 B급 인생. A급이 되고 싶은 우리는 비정상들 정상의 유재범. 네. 아, 제가 너무 오래된 사람인가 보네요. 아무도 이 노래를 모르. 2012년도에 여러분 뭐 하셨어요? 초등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정상에 계신 유재범, A급 유재범. 유재범 목사님께서 B급 목사를 이 자리에 세워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시는 그 가운데 제가 오늘 서게 됐습니다. 저는 이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광철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다행인 것은 수련회 다음 날에 제가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아멘이라고 할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요. 여러분 그렇죠? 아, 별로네요. 은혜파 이렇게 앞쪽은 보통 다 은혜파예요. 네. 그리고 저쪽은 관찰파. 오늘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저기는 재범파. 유재범 목사님을 따르는 재범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주에 설교를 한 30편에서 50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요? 이게 마음에서. 무엇을 하냐면 속으로 합니다. 길을 걷다가도 설교를 하고 또 밥을 먹다가도 설교가 떠오르고요. 그리고 직업병인지 산책을 하다가도 버스 안에서도 설교가 떠올라서 보통 한 30편에서 50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중 유튜브를 보다가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 유튜브 속에 주의 음성을 이 시간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신에 있으면서 느낀 게 크리스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크리스천 같지 않은 애들마저도 크리스천 경우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막 우리는 크리스천 같은 행동들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있네. 되게 뭔가 모순적이고 뭔가 자기반성적이면서도 풍자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노래에서. 근데 이게 이제 크리스천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중들의 모순적인 모습들을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다 각자마다 사상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 하면서 시키는 꼴을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안 좋은가? 근데 그게 당연하다라는 결론이 저는 났어요. 인간은 결국에는 다 모순적인 동물이라면 그 다음 스탠스는 어떻게 취해야 될까? 비난해야 되는 건가? 그 사람을? 그게 과연 맞을까? 그런 생각에서 쓰여진 곡입니다. I'm still fucking Christian. 삶에서 나쁜 것을 품으면은 음악이 정말 나쁘게 되고 마음으로부터 정말 진심으로 연주를 하면은 음악도 정말 진심이 느껴지게 되는 게 음악의 정말 무서운 점이기 때문에 음악가로 성장한다는 건 단지 기교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올팍, 한국 이름은 박지원이고요. 1994년생이고 28살입니다. 마미손이 만든 레이블 뷰티풀 노이즈 소속 가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올팍의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마음이 울렁거리면서 울컥했어요. 그 영상 속에 나오는 그 뭐죠? 구토물을 맞은 그 얼굴이 마치 저의 얼굴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식당에 갔는데 목사님 여러분이 계시는데 저에게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뭐 그렇게 하면서 여기 앉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처럼 생겼구나. 그래서 제 얼굴이 좀 거룩하게 생겼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몸무게가 98.5kg, 0.1톤에 거의 근접치에 가까운 그런 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목사로 보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제 그 가슴 쪽에 뭐가 이렇게 덜렁거리는 거예요. 보니까 명찰이 있었어요. 노회 때 목사 김광철 써있는 명찰을 차고 식당에 제가 들어갔던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 벗고 왔는데 저만 그 명찰을 차니까 저한테 목사라고 이렇게 칭호를 해주는 걸 봤습니다. 요즘도 제가 버스를 타고 집에 가게 되는데 집에 갈 때 이 명찰을 양복에 차고 집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교회 목사 김광철 이 명찰을 차고 가는데 제가 버스 안에서 이 차고 있는 명찰을 띄었을까요? 안 띄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셨어요. 띄었습니다. 안주머니에다 몰래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에 아직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편의점 사장님께서도 모르고 집 앞에 있는 미용실 여자 사장님도 제가 목사인 거를 아직까진 모르고 있습니다. 알면은 불평할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목사인 저도 제가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B급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I'm still 즉 펀이라고 했는데 버거킹으로 할까 그 원래 가사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놀래실까봐 그 XX 그건 못 쓰고 크리스찬이라고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크리스찬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길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초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에게 풍겨나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했거든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아직도 지울파하게 말하고 있는 그 연예인들 주변에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도 개신교 크리스찬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행동은 그렇지 않은데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고 주일날에는 교회를 가고 또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삶을 살다가 다시 그 가사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다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욕망과 어떤 그런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로 그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 갔다 오신 이쪽 은혜파 아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판교역 사거리에서도 크리스찬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명찰 하나씩 준비하셔가지고 집에 가실 때도 차고 가면 어떨까 생각되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이 시대에 얼마나 힘든 모습인가도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쓰는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크리스찬을 잡아서 그 모든 그 공동체를 무너뜨려서 그 그리스도교를 없애고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9절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과 9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울이 되기 전에 베냐민 지파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정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바라봐도 율법에 흠이 없는 삶의 자리에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질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그 거룩한 채 하는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종교적 열심, 종교적 행위 말고 너희 속에 있는 탐심, 음욕, 너희 속에 품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없인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폭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죠. 사도 바울도 크리스찬이 아니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율법 아래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 아래 살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게 하시고 부어주시죠. 이제 그는 사울이 아니고 갑자기 바울이 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진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함께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가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굴 위하여?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시고 그를 이방인 선교에 사용하게 되죠. 오늘 로마서는 그가 20년 동안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마쳐나가는 그 순간에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를 통해서 땅끝까지 스페인이라는 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로마의 교회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오늘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20년이 지난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면서 율법 아래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7장 후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전에 있는 7장 14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바라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7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하는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로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율법을 쫓아서 살았던 바울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은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나를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죄 아래 거하는 자는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늘 율법 아래서 갈증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고 공동체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찬양과 섬김의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요 크리스찬이요 그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죄 아래 거하지 아니하는 참된 해방과 자유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를 주님 앞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주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선생이요 나이 많이 먹은 교수와 같은 그런 율법 학자였습니다. 가르치는 자였어요. 그런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학자였고 서기관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밤늦게 찾아와서 조용히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는데 당신 거듭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그에게 말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화를 나누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바로 깨달아도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영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신앙의 삶의 자리에 앉아있더라도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 집회에 가더라도 저는 비꼼 목사지만요. 아무리 말씀을 잘 증거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더라도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주의 성령이 그에게 너에게 임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주의 성령이 임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그가 참된 해방을 경험하고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결정된다는 말씀도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지금, 그리고 그 두 번째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많이 하세요? 요즘에요,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은 그 삶의 자리의 생각들이 많아지십니까? 이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예배가 즐겁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가 가고 싶어서 이제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예배가 정말 싫었는데 오늘 나와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 정말 좋다는데 천국에 가면은 무엇하고 사나요? 물었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청년, 천국 가면은 좋지. 영원히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청년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갈증이 여러분 해갈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수가 넘쳐나오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영적인 생각들로 충만할 뿐만 아니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 영의 세계를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겹고 고단하고 치열하고 미래의 그런 어두운 미래 가운데 있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나이든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떠한 모습으로 정리해 갈 것인가, 끊임없이 어른들도 기성세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민들 사이에서도 영적인 충만함을 갖는 것은 영의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인데요, 목사님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아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러나 영의 생각은 살리는 것이요, 영의 생각이 평안이요, 오늘 말씀처럼 주시는 것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은 날마다 우리 속에서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한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속에 영적인 갈증이 날마다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영의 생각이 찾아오고 그 영의 생각을 날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이요, 그 영적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도 그 성령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후반부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한 열매 맺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생각은 그냥 영의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냥 허상에 있는 분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모르실 것 같습니까? 저는 모를 수 있겠죠. 성직자, 목회자는
세상의 삶의 원리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은 그러나 목회자는 모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갈증,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 소원 주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말을 변화시켜 주시고 생각도 바꿔주시고 여러분이 행하는 미래의 비전 또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한 그 길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에 그 길만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들었던 선교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목회를 멋지게 해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학 중에 돈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은행의 주차 경비, 야간 경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허름한 차를 타고 어떤 한 청년이 왔습니다. 그 청년과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과 욕을 하면서 영어가 서로 안 됐어요.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이 페루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선교사님이 화도 났지만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페루로 가라. 그 청년을 사랑해라. 페루로 가라. 그 청년을 사랑해라. 이 음성만 계속해서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주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순종할 수 있으세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누가 여기? 예. 한 명 오늘 저녁에 무슨 일 나겠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제가요 두려움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 목사님들. 하나님, 선교사는 안 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의 성령을 받고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는데요, 선교사는 제가 두렵더라고요. 하나님, 선교사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선교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아직 안 나가서 감사하게도.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페루로 가라, 페루 청년을 사랑해라. 그리고 돌아오셔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23년째 페루 선교사를 섬기고 계세요. 그런데 페루 선교사를 섬기는 일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풍토병에 걸려서 사모님이 죽기 직전까지 가시고요, 국내에 그 땅에서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국내 페루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길이 미국을 거쳐서 경유해서 들어오는, 너무 힘들어요. 4년에 10년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요, 가끔 어쩌다 한번 얼굴 봅니다. 정말로 해골만 남은 것처럼 빼빼하게 남았어요. 그런데 페루에 세 곳의 교회를 세우고 현지인의 지도자를 세우고 23년의 선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날 페루 청년과 싸워서 그날 밤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주의 성령이 그에게 오셔서 그에게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울에게 안수하라고 그런 명령을 듣고 가게 돼요. 아나니아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사울이란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안수해서 쓸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서 나도 알고 있다. 그에게 안수해라.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가 어떻게 되냐면 그를 사용하는데 그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 찾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49번 유대인들은 50이란 숫자를 채우기지 않으려고 넘지 않으려고 49대의 매를 때려요. 그 매를 죽기까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매를 여러 번 맞게 되고요. 배가 파선돼서 죽을 고기도 넘기고 돌에 맞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가지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있냐면 아시아란 지역 에베소, 터키의 서남부 지역이죠. 아시아 지역에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러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주의 성령이 막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얘기합니다. 그곳에 건너가서 그리스 땅을 복음을 증거해서 데살로니카, 빌립보, 아테네, 아덴, 고린도 그런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죠. 여러분 주의 성령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주의 성령이 음성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뭐 지금 극단적으로 왜 목사님 참 극단적인 예만 드십니까? 선교사의 예를 들고 바울과 같은 사람의 예를 들으면서 주의 성령에 순종할 거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하지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뜻이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늘어났어요. 아까 한 명이었는데 여기 앞에도 아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고집하는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길을 벗어나면은 내 인생의 행복도 깨지고 내 인생의 플랜이 다 깨져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행한 인생을 사는 그런 낙오된 인생같이 보여질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원하시는 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이끄실 때마다 우리는 그 인생에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지올팍이라는 그 뮤지션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크리스찬, 나도 크리스찬이지만 주변에 크리스찬들은 많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말만 그리스도인이다. 말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그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욕망 속에 살면서도 주일날 가서 한번 고해에 성사하듯이 주님을 섬긴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노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스탠스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은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그 마지막에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함께 이 말씀 37, 8, 9절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37, 8, 9, 8장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나를 택하셨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처럼 그 제목처럼 나는 여전히 버거킹 크리스찬이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제목을 그 XX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입에 좀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으신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진 않아서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요,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명찰 여기다 달고 목사 누구누구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세요, 그리고 버스를 탈 때는 몰래 이것을 안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 편하고 자유로운 것처럼 그런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결단이 일으키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지 않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요, 주의 사랑이, 주의 성령이,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주의 성령이 능력이 되어서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려는 생각보다도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따라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표정들을 보니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심오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다시 따라 할게요. 시작.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네, 여러분이 그런 고백 한마디를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인생의 길에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실패의 인생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길은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가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기에 이 우리의 삶의 자리의 현실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죄가 우리를 고발해 옵니다. 너가 크리스찬이니? 너가 그리스도인이니? 너가 그리스도의 청년이냐? 물어오는 그 죄악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주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되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